안녕하세요. 제비 아빠가 된 추먹남 곰피디입니다. 지금 보일러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제비집이 있어요. 저쪽에는 이제 제비 가족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반상회하는 것처럼 앉아있고요. 제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생각보다 꽤 친숙한 새라서 텃새인가 생각을 했는데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더라고요. 길이 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 사는 집에 집을 짓는 이유는 뱀이라든가 맹금류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람 사는 집에다가 집을 짓는 거라고 합니다. 번식기에 와서 집을 짓는데 지을 때 제주 재료는 비 온 다음날 구할 수 있는 진흙이랑 자기의 타액이랑 지푸라기들을 모아가지고 단단하게 굳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집을 짓고 그 집에다가 이제 알을 낳는데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알을 낳고 알들이 부화를 하면 2주일 정도 한 13일에서 18일 정도를 품은 다음에 알에서 새끼가 부화를 하면 3주 정도 20일에서 24일 정도 머물다가 이제 이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소를 하면은 얘네가 바로 이동을 한다던가 그러는 건 아니고 6월에서 10월 사이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는 근처에 있는 들판이나 이런 곳에서 잠잘 곳을 마련해 놓고 무리지어 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 그런 들판 같은 곳에서 이제 잠시 지내다가 다음에 이제 겨울을 적도지방이나 이제 그런 열대지방에 가서 보내고 다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처에 왔다고 기업 비행하는 건데 이렇게 때릴 것처럼 이번에는 제비들 응가바지 겸 애들이 이제 나중에 이소할 때 도움 닿게 할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무지하게 문화 그러네. 이 제비집이 집 안에서 보면은 공기계에다가 CCTV처럼 설치해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 밖에 내다보면 저기에 제비집이 보입니다. 여기 카메라 이렇게 설치해 놨고 조용히 해. 그래서 이렇게 아쉽게도 벌써 이 제비 친구들이 이소를 해서 우리 집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소하는 날까지도 담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저랑 예라가 왜 이 제비 친구들이 집에 오면서 느낀 점들이 많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게 된 것 그 이유와 과정과 또 제주도의 삶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내는 콘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먼저 와서 지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편 같은 것도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메인으로 만들 영화들과는 다르게 이제 유튜브에 가볍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보너. 저희도 와서 좋아? 덥지? 들어갈까? 슈크는 어때? 저희도 와서 좋아? 이거 제주 와서 좋아? 가자.